다들 뭐 하느라. 네.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참. 여기서 접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매우 심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매우 심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리들과 함께 대기 시간을 즐겁게 보내보기로 하였다. 오늘의 일일 팬 매니저는 동글이다. 현란한 춤 실력을 보여주려 했으나 그만하라 했을 때 그만했어야 했다. 저런 모습을 보이다니 민망하겠다. 짜라잔 딱해 노맘의 준비 재찬이라고 해. 이벤트 준비했다고 제가 일일 팬 매로 동글이의 발은 왜 이리 큰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 항상 좋은데 이렇게 공방 많이 찾아주셔서 큰 소리로 응원해 주시니까 진짜 무대할 때마다 힘이 엄청 많이 돼요.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햄버거 대사 재현해 주세요. 네? 햄버거! 재현해 달라고요? 네. 햄버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좋아서 구독 중 1화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한 명이 재채기 해 주시면 왜 이렇게 단합이 안 돼요? 우리 아리들 귀엽죠? 엣지! 엣지! 어? 너 햄버거? 더운 날씨에 응원해주러 와준 아리들을 위해 작은 쉼터를 마련했다. 우리도 이용해봤다. 제법 아기자기하다. 아리들에게 음료수도 한 잔씩 선물했다. 좋아하셨겠지? 먹었어요? 아니요. 먹었어. 아니요. 이걸 여기다 쓰네. 여러분들 빨리 자르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근데 전단지에 너무 스포일러가 가득하던데요. 아, 그 동근이가 팥빙수 들고 있어요. 맞아요. Promise what?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아리들을 보니 뿌듯하다. 저도 맛있게 먹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동기자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이벤트 끝! 동글이의 일탈이 시작됐다. 동글이 많아요. 허리 되게 짧으세요. 동글이는 우리의 눈을 피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 나 버스 타기 싫어. 동글이 버스 타기 싫은데. 어, 이거 연습한 거야? 동글이가 자꾸 개인기를 연습한다. 엉덩이 룰리스기 한 거 아닌가? 아무래도 분량 욕심을 내는 것 같다. 어, 맞지? 이럴수지 엉덩이 룰리스 하나 아니야? 모르겠어. 동글이는 일탈이 즐거운가 보다. 동글이의 일탈은 충분한 것 같다. 이제 방송을 위해 잡으러 가야 한다 했더니 동글 어딨냐? 어, 저기. 동글이는 쉽게 잡았다. 잡았어? 아, 저게 잡는 거. 우리는 동글이를 입장사정 없이 포위중이다. 너무해. 문희가 너 어제 꽃도 줬잖아 얘. 하지만 우리는 병도 주고 약도 준다. 준다. 잡혀도 우리는 안 헤맬 것 같다. 잡았습니다.
뭐예요? 저희 동글이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이 더운데 어디 갔다 온 거야 너? 진짜. 아, 진짜. 아니 입구에서 안 들어오려고 막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팬분들이랑 막 인사하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또 다쳤어요 지금. 맞아. 너 조심해. 눈알 찌르기. 네? 잘한 거 아니야? 와 너무한 거 아니야? 빨리 사과하세요. 콧구멍 찌르기. 빨리 사과하세요. 미안해. 이제 잡아왔으니까 오늘 무대도 동글이랑 같이 열심히 해보죠. 아 어디 못 가게 꼼짝 못 합시다. 동동글 자신 있나? 그래. 자신 있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기 시간을 아리들과 동그리와 함께 알차게 보냈다. 동키즈는 아이돌생 처음으로 추석 특집 아역대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과연 동키즈의 첫 지상파 예능 나들이는 어땠을까? 저희 벌써 블록버스터 활동이 5주차인데 이제 끝났어요. 저희 활동 응원 열심히 해준 아리분들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귀엽네. 형 여기에요.